안녕하세요. 베스 러플입니다. 오늘은 굿노트의 펜 스타일을 공부해 보겠습니다. 굿노트의 그 최고 강점은 필기가 자유롭다는 것인데요. 그펜 스타일이 굿노트 4와 굿노트 5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우선 굿노트 4에서는 상단에 펜 모양이, 연필 모양이 있습니다. 여기에서 펜 종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. 여기를 누르고 한번더 누르면 여기 톱니바퀴 상단에, 박스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이 나오죠? 여기를 누르면 펜 스타일이 나옵니다. 지금 만년필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. 여기 만년필 쪽을 한번더 누르면 만년필과 볼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이 만년필 볼펜에 글씨로 쓰면은 차이점이 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우선 만년필로 네, 만년필로 이렇게 썼죠. 확대창으로 써보겠습니다. 예, 확대창으로 쓰면은 조금 더 안정적이 되는 게 보입니다. 볼펜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볼펜하고 우에 만년필을 네, 이 만년필과 볼펜하고 약간 차이점이 좀 보이는 것 같죠? 확대창으로 한번 볼펜으로 해서 써보겠습니다. 확대 안 했을 때는 별 차이점이 없었지만 확대창으로 썼을 때는 만년필의 경우에는 약간 필기감이 강약 조절이 살짝씩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볼펜은 강약 조절은 없고 일정하게 이렇게 쓰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이런 끝에 이런 게 살짝씩 이렇게 볼펜은 똥 같은 느낌이라 그럴까요?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필기할 때는 약간 잘 쓰지 않으면 지저분하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런 게 매력이라면 볼펜으로도 선택해서 써도 될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는 만년필로 많이 쓰는데 필기감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만년필을 많이 살짝의 강약이 조절이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. 네, 만년필 종류 두 가지, 만년필과 볼펜 두 가지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굿노트5에서 볼펜 종류가 몇 가지인지 보겠습니다. 여기도 역시 상단에 연필 모양이 있죠? 요거를 누르면 네, 화필이라고 해서 새로운 게 생겼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펜 종류가 만년필, 볼펜, 화필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우선 이것도 만년필로 한번 써보겠습니다. 만년필로 쓰다 보면 써볼게요. 네, 여기 만년필 글씨고요. 볼펜입니다. 약간의 느낌이 좀 다르죠? 화필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이게 새로 업그레이드 된 건데요. 새로 추가가 된 것입니다. 화필은, 한번 써보겠습니다. 네.
많이 다르죠? 약간 캘리그라피 쓸때이 화필을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캘리그라피 잘 하시는 분들은 이 화필 기능 이걸로 쓰다 보면은 참 좋게 쓸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강의를 적거나 필기를 할때 개인적으로는 만년필을 참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네, 이런 식으로 필기를 했습니다. 산수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수학 공식도 쓴다면, 필기감이 참 좋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굿노트4와 굿노트5의 필기 펜 종류 스타일을 알아봤습니다. 네,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계속 굿노트와 굿노트4와 굿노트5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감사드립니다.